아스트라 시리즈. 그 첫 번째로 투명에 가까운 글리터. 투명하지만 검정 바탕에 놔두면 펄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에스텔 그레이. 그레이와 펄이 만나서 검정에 놔두면 펄이 더 도드라집니다. 에스텔 브라운. 밝은 브라운과 어두운 브라운이 톤 다운되면서 안으로 들어와 있고 바깥에 펄이 들어가 있어요. 실물을 볼게요. 글리터. 글리터는 투명인데도 투명이죠. 투명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데 놔두면은 이렇게 펄이 나오고요. 검은 바닥에 놔두면은 확실히 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있어요. 흰 배경이라면 자연스럽고 펄이 있죠. 그리고 에스텔 그레이. 에스텔 그레이고요. 여기에도 그레이인데 그냥 보면은 살짝 그레이인 것 같지만은 예, 펄이 약간씩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텔 그레이와 에스텔 브라운은 사이즈가 똑같고 3톤 서클 렌즈입니다. 여기 브라운이죠. 테두리에 약간씩 반짝이는 거 보이나요? 네, 여기 보면은 펄이 테두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글리터는 투명. 실제로 포장된 상태를 바라보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에스텔 그레이. 그레이고요. 실물을 봤을 때는 컬러가 그렇게 너무 진하지 않고 데일리로 쓰기에 적당한 컬러의 농도죠. 에스텔 브라운. 브라운이라고 써 있고요. 자연스럽고 풍부한 느낌이 진하지 않은 느낌의 브라운. 에스텔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아스트라 시리즈예요. 클라렌에서 나와 있는 새로운 서클 미용 렌즈. 투명에 가까운 글리터. 투명인데 펄이 있는 거고요. 펄이 있고요. 에스텔 그레이. 그레이에 펄이 있는. 에스텔 브라운. 브라운에 펄이 있는 거죠. 인기는 글리터 1번. 그리고 브라운과 그레이.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지겠죠?